예, 감사합니다. 저 이종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항공기 인증 제도와 우리 항공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xt.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 시장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시장의 요구가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항공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항공기의 설계가 안전하여야 하는 그에 대한 요건, safety requirement를 만족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안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인증입니다. certification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티피케이션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매우 강직합니다. 따라서 인증 프로그램은 항공기 개발에서의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Next.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적인 설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이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은 3년 내지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비 설계가 끝난 다음 단계, 즉 PDR을 마치게 되면 형식 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에 대해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지상시험 또는 비행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Next. 항공기 인증의 전 과정을 본다면, 항공기 설계가 프로토타입을 거쳐서 양산 단계, 그리고 실제 운용자가 운용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설계가 프로토타입으로 실현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형식 증명의 과정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설계의 적합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서 승인이 되어진다면, 승인이 되어진 설계를 가지고 양산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러한 설계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한 인가를 해주는 것이 생산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되어진 개별 항공기를 운용할 때는 이 운용 단계에서 가망 증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Next. 그러면은 이러한 항공기 인증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인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공기의 가망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망성이 무엇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또는 우리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항공기가 공기 중에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망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안전한 비행을 하거나 또 착륙을 할수 있다면, 이것은 가망성이 있다. 또는 인가된 운용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항공기를 비행하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은 매우 개념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따라서 가망성을 판단한다면 개인에 따라서는 그 결정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다른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ext. 해서 객관적인 정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FAR, 즉 14 CFR 파트 3에서는 에워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에워디, 가망성이 있다.
감항성 awareness, awareness에 대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에워디. 그런데 미국 FAR이 어디를 찾아봐도 awareness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 정의가 에워디입니다. 에워디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가 그 형식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비행 상태에 있을 것, 이런 것을 에워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우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서, 즉 물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타입 디자인입니다. 형식 설계, 즉 형식 설계는 형식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에워시에서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오퍼레이션 룰인 파트 91에 항공기가 가망성이 없는 상태이라면 어느 누구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법규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에 관한 규정인 파트 43에 보면은 정비에 관련된 사람이 정비를 할 때는 판단은 가망성이 있음을 판단해서 이것을 운용 단계로 릴리즈하는, 정말 서비스 투 릴리즈를 할 수 있는 이 기준은 바로 가망성입니다. 다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미국의 법전 49, USC가 미국 법전인데 49편이 교통에 관한 법전입니다. 여기에 44704 조에 의하면 가망 증명은 항공기의 형식 증명에 부합하고 안전한 비행 조건에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해서 가망 증명은 형식 증명과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가망성이라는 말은 개념적인 게 아니라 타입 디자인이라는 또는 형식 증명이라는 인정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23조에 의하면 여기서도 가망성 및 가망성 유지에 대한 규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망성이 없는 항공기를 어느 누구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항공기의 소유자, 운용자는 그 항공기가 가망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다 넥스트. 해서 항공기 인증이라는 연결고리를 본다면 궁극적인 목표인 가망 증명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항공기의 설계에 대한 형식 증명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을 개별 항공기로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생산 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망 증명과 형식 증명과 생산 증명 이 세 가지의 인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넥스트. 이걸 정리하면 세 가지의 과정은 설계에 대한 승인과 생산에 대한 승인, 가망성에 대한 승인으로 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넥스트. 이러한 연계는 좀 복잡합니다만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새로운 항공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항공기가 여기에 장착되어지는 엔진 프로펠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식 증명, 생산 증명을 거친 엔진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실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 표준품이 장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양산을 단계를 거쳐서 생산품으로 만들어진다면 최종적으로는 가망 증명을 받게 되고 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용 과정 중에서도 정비에 대한 계속 가망에 대한 요구와 계속 비행 안전에 대한 요건을 법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망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리교체를 할 경우에는 인가된 부품, 승인된 부품을 또는 장비품을 장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Next.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 증명의 어떤 구도를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제너럴한 가망성에 대한 요구 조건 airworthiness requirement에서 이것이 특정적으로 우리가 항공기별로 정해지는 가망 표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현재 우리는 이걸 기술 기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기준이 생성이 되어지고 이 기술 기준이 생성되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을 주도해서 미국이 이걸 이제 시스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미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망성에 대한 표준은 거의 세계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망 표준, 기술 기준에 따라서 항공기의 가망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항공기마다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제안하는 설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리콰이어먼트를 모아둔 것이 바로 서티피케이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증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Certification Basis, 인증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인증 기준에는 인증 절차를 말하는 파트 21, 또 개별 어떤 형식의 항공기에 따른 요구 조건인 Airworthiness Standard에 해당되는 파트 23, 25, 27, 29 등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Operation Rule이나 environmental requirement도 스탠다드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되어진 기준에 대해서 개발자가 개발한 설계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showing compliance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showing compliance에서는 또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일 건가, 적합성을 보일 건가 하는 의미에서 means of compliance, MOC가 설정이 됩니다. Next.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항공기 인증에서의 매우 독특한 메소돌로지가 바로 showing compliance. showing compliance라는 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즉 인증을 주는 사람이 주도하는 showing compliance가 아니라 신청자가 주도하는, 신청자가 보여주는 그 방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좀 쉬운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정말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Next. 해서 어떻게 적합성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로 여기 표현된 바에 의하면 예컨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다고 치면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개발한 항공기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나는 불연성이나 또는 내화성 자재를 사용해서 화재에 대해서는 리지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어서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탐지를 해서 또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소화 설비를 통해서 바로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파이어월을 파티션을 만들어서 화재가 어느 곳에 발생하더라도 다른 곳에 전파하지 않고 자연 소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우리 항공기의 여러 가지 설계 내용으로 본다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즉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그니션 할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다 차단해서
이러한 화재의 발생 가능성은 10의 마이너스 9승 이하의 그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안전합니다.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가상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인정의 방법은 신청자가 선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Next.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러한 MOC, 적합성 입증의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개 이제 크게 보면은 엔지니어링 이밸류에이션, 또 테스트, 인스펙션, 그리고 장비품에 대한 equipment qualification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시험에 있어서는 랩 테스트라든지 그라운드 테스트, 플라이트 테스트,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Next.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항공기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과연 항공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ICAO Annex A에서는 가망성을 규정하고 있는 Annex 8에서는 어떠한 모신, any 모신, 근데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도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사히 다만 우리 항공안전법에서는 말미에 그런데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분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레인, 헬리콥터, 에어쉽, 글라이더 해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이 네 가지 분류가 아닌 것은 항공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xt. 해서 미국은 항공 FAR Part 1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항공기보다 any device, 어떠한 물체라도 공기 중에 비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되어진 또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기는 전부 다 항공기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경량 항공기나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분리되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부합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Next.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키티오크에서 동력비행 시험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08년, 즉 5년 후에는 미 육군의 실용 항공기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아주 멋진 항공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물체의 이름이 heavier than air flying machine입니다. 즉, aircraft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보여드립니다. Next.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항공기인가 하는 것이요. 항공기라는 것은 any device, 어떠한 것이라도 항공기라고 정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항공기, 엔진 또는 에어플레인, 로터크라프트, 에어쉽 이렇게 분류한다 치면 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요 근래에 우리가 UAM이나 여러 가지 항공기의 개발 과정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본다 치면 이 VTOL이라고 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VTOL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새롭게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은 VTOL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항공기 인증에서의 주요한 관건이 됩니다. Next.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에 있던 컷들 보고서는 대부분은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파우더 리프트입니다. 즉 말해서 틸트 로타 형태인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항공기로 분류할 것인가? 또 우측 상단에 있는 볼로콥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티콥터 형태인데 이것은 어떠한 항공기인가? 즉 지금 현재 항공기 인증을 위해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에어플레인, 픽스드 윙과 로터크라프트, 로터리 윙 에어크라프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형태, 볼로콥터의 형태라든지 파우드 리프트 같은 이런 형태, 틸트 로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한 수직위 착륙, VTOL은 어떤 가망 표준을, 가망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Next. 해서 항공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공기와 Airworthiness Standard, 기술 기준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증에서의 어떤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재 VTOL에 대해서는 EASA에서는 SC VTOL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탠다드화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경우에 스페셜 클래스로 다루어서 인증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틸트 로터에 해당되어지는 파우더 리프트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Next.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공기 인증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항공기 인증의 대상이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그리고 구성품에 해당되는 부품, 기술 표준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본다면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형식 증명이 대상이 되어지고 부품의 경우에는 PMA, 기술 표준품의 경우에는 TSOA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이때 부품은 원래 TC 과정 중에서도 부품이 소요가 됩니다. 부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structural requirement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품이라는 것은 신조기를 만들 때가 아니라 운용되어지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수리 교체 부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항공기 인증은 형식 증명, 그리고 부품 생산자 승인에 해당되는 PMA, 그리고 기술 표준품의 TSOA가 주요한 인증의 골격이 되고 있습니다. Next. 다음으로는 항공산업에 대한 특성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의 특성은 양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문자 생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를 찾아보니까 매사스미트에서 만든 항공기가 3만 5천 대 팔렸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용이고 세스나 172가 상용 항공기, 민간 항공기로서는 가장 많은 대수가 만들어졌는데 4만 4천 대입니다. 55년에 걸쳐서 4만 4천 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항공기로는 수송용 항공기로는 보잉 737이 지난 2018년까지 만대 정도 롤아웃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동차와 비교해 보면은 옛날 초기 모델인 포드 모델 T가 1,650만 대 만들어졌습니다. 폭스바겐의 비틀이 2,100만 대, 토요타의 코롤라가 4천만 대 팔렸습니다. 이에 비교해 보면은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 수는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항공기를 구성하는 부품은 많은 경우에는 600만 개입니다. 이에 비하면 자동차의 경우에
한 3만 개 정도. 요즘 아마도 전기자동차로 가면 훨씬 더 줄어서 만개 부품의 레벨로 바뀌어질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항공산업은 양산을 목표로 하는 어떤 경제 규모 또는 생산 방식 여러 가지 문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리고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항공산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Next. 해서 우리 항공산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중요한 논의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체가 미국 또는 유럽의 대형 항공사의 프라임 매뉴팩처러의 서플라이어로 들어갈 것인가? 또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OEM이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주로 보면 중요한 시스템이라든지 이퀴먼트 레벨이 되겠습니다만은 서플라이어와 OEM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바가 설계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설계권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Design Approval Holder, DAH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DAH가 될수 있는 부분은 TC, 형식 증명, 또 그리고 Supplemental TC, 부가 형식 증명, 그리고 기술 표준품에 대한 승인, TSOA, 그리고 정비 부품으로 사용되어지는 PMA, 이러한 네 가지가 주요한 디자인 어프로벌 홀더가 될수 있는 인정의 과정입니다. 우리 산업체가 이네개 중에 어떠한 설계권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뭐 TC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완제기 시스템에 대한 설계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국내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계 시장에 나갈 것인가, 세계 시장이 어떠한 단계로 나갈 것인가, 설계권을 가질 것인가, 설계권을 가지는 어떠한 OEM이 될 것인가, 또는 단순한 공급자, 서플라이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수적으로 바사라고 하는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국가 간 상호 시스템을 인정하고 동등 수준임을 확인해서 서로 acceptance를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소형 항공기급에 대한 바사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Working Arrangement라고 표현되어지는 WA 같은 경우는 유럽 이하사가 바사가 아니더라도 제한된 영역에서 워킹 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서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킹 어레인지먼트도 우리가 일부 생산에 관해서는 협정이 맺어진 바가 있습니다. 유럽과. 그러나 이 부분도 계속 확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MOU라는 형태로 국가 간의 어그리먼트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항공산업 발전에서의 중요한 뒷받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계권을 가지는 그러한 인정의 어떤 항공기 인정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사, 워킹 어레인지먼트 등이 수반되어질 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공히 같이 검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이어서 서로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만은 다음에 있는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문사항이 있다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